국가에서 봤을 때 우리 산수유 농업이 국가의 소중한 농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유농업은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 만들어 주신 아주 아주 귀한 우리의 농업이죠. 옛날부터 내려온 오래된 산수유나무 군락지는 거의 집 주변에 형성되어 있고 약간의 공원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가장 일찍 피는 곳이라서 추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밥을 하거나 난방을 할 때 나무를 떼서 연기가 나가서 그 피해를 많이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나무 사람 사는 주변에 산수유 나무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수유의 특성에 맞는 재배법을 찾다 보니까 집주의가 있고 그런 공안지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대학나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면적이 늘고 해방 후 50년 때에 심었던 나무들이 본수확에 들어가서 지금 수확량이 전국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랑이고 소신이고 보람이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내놔도 이렇게 멋진 봄철에 이른 봄에 피는 산수유꽃 경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관광지로 육성할 뿐 아니라 더 크게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해야겠죠. 우리 주민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전통을 지키자는 자부심 그런 것들이 경향이 돼야 계속 후배들이 이어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는 선조들이 물려주신 지혜로운 농업을 계속 지속해야 할 그런 농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